우일이 외쳐요. 짜스 짜스. 인사도 하기 전에 냅다 유행어부터 외치고 보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임우일 이름 석자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몸소리를 쳤었는데 이제 스튜디오에 나란히 앉아있다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은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그러나 내가 너무 양심 없음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시보네. 자, 월요일이 힘드신 분들 러브게임 월요일 퇴치제 개그우먼 박소랑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발이 잘 어울리는 남자 원빈 김지훈에 이어서 바로 이분입니다. 이무일. 안녕하세요. 네, 이무일입니다. 네. 우일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아, 일단은 뭐 생방이 네. 익숙치가 않고요. 얼굴이 지금 상기됐어요. 그렇죠. 불그스름하세요. 그 어떤 방송보다도 떨리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왜 떨려요? 아, 그냥 뭔가 생방이라는 그 중압감이 있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예. 또 이제 소라랑 또 이렇게. 네. 소라라니요. 소라 씨라고 해주세요. 박소라 씨랑. 아, 이렇게 원래 업무적인 공간인가요? 아니요, 제가 텃을 좀 부려봤어요. 아, 네네. 네. 박소라 씨랑 또 이렇게 네. 같이 라디오를 이렇게 한 경험이 없지 않나요? 아,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상 그 녹화 케미와 맞아요. 생방의 케미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제 시작한 지 한 1분 됐는데 네. 두 분의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 8점 봅니다. 오, 왜 이렇게 많이 보죠? 좀 줄일까요? 아니 본인 의견이니까. 부족한 2점은 뭐예요? 네. 왜냐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아. 혹시나 이제 과욕으로 인해서 아.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실수라 하면 뭔가요? 욕설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서로 상대방의 치부를 갑자기 아. 너무나 막역하니까 네, 드러낸다든가. 아. 네. 네. 그러면 박소라 씨 치부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치부라고 하기에는 네. 뭐 그렇고 네. 뭐 이제 과거 이야기들이죠. 그쵸, 그쵸. 뭐. 네. 네. 뭐 과거에 뭐 남자 문제는 없잖아요. 일절 없었죠, 남자 네. 문제. 깨끗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과거 남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네. 박소라 씨의 어떤 그 남자에 관한 그런 것들을 네. 저희가 네. 관리를 합니다. 네. 저희 동기 오빠들이. 네.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관리 마세요. 아니 근데 아이돌들은 10대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관리하는데 네. 이분은 왜 선배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 하지만 너무 이제 어릴 때 또 개그맨이 됐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네네. 아, 그럼 좀 이런 거 궁금해요. 그 관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일단 선배들이 반대하는 유형의 남자. 일단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욱하는 남자. 다혈질. 아. 자기 감정 컨트롤 네.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 그건 피해라. 그렇죠. 그리고 네. 과소비하는 친구들. 아, 과소비. 그거는 이제 소라 씨의 남자친구로도 안 되고 네. 이제 제가 아는 사람으로도 안 되고. 과소비는 정말 싫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소비 이런 네. 행태까지 신경을 그래. 쓰는 게 맞나?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싶어요. 그렇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지하철역에서 비 오는 날 우산 사는 남자. 왜요? 아니 비가 오면 사야지요. 아, 그거 과소비예요? 과소비예요. 아, 근데 그럼 비를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뭐 탈모가 와서 이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맞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치 사비타의 주인공인 것처럼 네. 기분 좋게 달려가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일 씨. 아, 근데 과소비의 네. 기준이 우리랑 많이 다르시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아, 편의점에서 비 온다고 우산 사는 남자는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건 좀 과소비가 아니죠. 아, 일단 걸러라. 그래서 이제 우일 씨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솔로로 아니, 선배들의 예. 기준이 엄청 높네요. 네. 그렇죠. 높아요. 빡빡하시네. 네. 저는 빡빡하죠. 거의 뭐 만나지 말란 얘기인데 이 정도는 그 정도죠. 이제 좀 관심을 꺼줬으면 좋겠어요. 동기 오빠든 뭐든 간에 네. 네. 알아서 하니까 다 큰 성인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 헤어를 제가 오늘 보고 정말 네네. 찰랑찰랑 이 단발인데 너무 관리가 잘 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여성들에게도 관리 팁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저는 트리트먼트라든가 아니면 뭐 밤에 네.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잔다던가 뭐.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다행히 제가 뭐 머리를 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 머리예요. 약간 반곱슬이고 네, 웨이브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빗질을 좀 많이 해요. 오, 아 그럼 언제요? 자기 전에요? 아 자기 전에 아니고 나올 때나 이렇게 아, 일 갈 때 예. 차에 이렇게 빗을 놔두고서. 어 그래요? 빗을 좀 빗질을 좀 자주 해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네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헤어가 좀 실증 나가지고 펌을 한다 이런 거 가섭인가요? 아 펌을 아 펌을 하는 건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어디서 얼마에 하느냐가 아~ 중요하지 않나. 아~ 우일 씨가 네. 좀 악착같이 예. 견뎌온 경험이 없지 않아 많아서 그렇죠. 예, 네. 좀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네. 여성분들은 약간 기분 전환할 예. 때 하죠. 예. 기분 전환 미용실 가가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분 전환과 그 쓴 소비가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돼. 아~ 그럼 그 맞아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기분... 예를 들어 10만 원을 썼어요. 썼어요. 네네. 기분 전환으로 내가 기분 전환은 한 20만 원치 기분이 전환이 돼요. 10만 원 쓴 걸로. 네네. 그렇게 하면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근데 일단 10만 원이 써... 넘어가면 아, 그렇죠. 안 된다. 근데 무조건 넘어가는데 펌까지 하면 사실.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넘어가는 못해. 날은 네네. 그만큼 그날은 더 행복하게 즐겨야 돼요.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20만 원어치를 즐겨야 돼. 그래야지 아, 제가 남는 장사가 아, 되는 거예요. 아, 네. 막 사진도 많이 촬영해 놓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날 누구도 가서 만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인스타 아. 사진 한 2만 장 찍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럼요. 네. 그냥 안 할게요. 네. 네. 펌 안 할게요. 생머리로 살게요. 생머리로 살게요. 우일 씨 반곱슬이 아니어서 슬프네요. 네, 너무 멋진 헤어스타일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임우일 박소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 이분께 마사지기 선물로 가고요. 여자분인데 자, 어떤 양심 고백이길래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가 함께 읽어드립니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 골방엔 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야 박소라 삼촌한테 인사 안 하냐? 아 네, 안녕하세요. 못생겼어. 자식이 오랜만에 삼촌 봐서 부끄럽냐? 근데 삼촌 씻었어요? 자식이 우리나라 저 물 부족 국가인 거 몰라? 삼촌은 애국자라서 일주일에 딱 두 번 씻는다고 너도 애국 좀 해라. 어찌나 짠했는지 어린 저에게 안쓰럽다는 감정을 가르쳐준 분이었죠. 야 소라야 삼촌이랑 좀 놀자. 아 저 방학 숙제 해야 돼요. 자식이 뭔데? 아 깐지 쓰기? 야 삼촌이 말이야 꿀팁 알려줄게. 너 그거 연필 3개씩 쥐고 써봐. 한 번에 3줄씩 쓸 수 있다. 오 대박 이걸 왜 몰랐지? 자식이 기분이다. 하나 더 알려줄게. 반성문 쓸 때 말이야 종이에 눈물 조금 흘려놔. 그러면 그냥 가산점 들어간다. 아 근데 제가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쨔시기 아 눈물 짜내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눈을 딱 부릅뜨고 어? 감지 말아봐. 눈이 시릴 때까지 봐봐. 어 나오지. 오 눈물이다 눈물이다 진짜 나온다. 쨔샤 이 초크한테 그냥 좋은 거 가르친다. 아 왜 때려. 아 꿀밤 한 대 때렸으니까 500원 거슴도로 없으니까 한 대 더 때리고 1000원 줘.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엄마 누나가 나 때려. 서른 살이 넘도록 천원에도 행복해하던 철부지 우리 삼촌. 장가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로 못 갔어요. 소연 씨는 차가운 도시 여자 같으셔요. 아우 추워.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것 봐. 굉장히 논리적이시네. 이쯤에서 우일이 유머 타임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의 이름은? 똑똑한 새? 정답. 하버드. 어떻게? 아 예, 떨어진 배꼽 좀 주워드릴까요? 네네, 배꼽 떨어졌는데? 주워주세요. 저 기 떨어진 것 같은데. 어, 금방 주워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우일이 배꼽 주워 왔어요. 소연 씨, 소연 씨, 어 어디 갔지? 아 나랑 숨바꼭질 하자는 얘기. 나이스. 우리 삼촌 심성도 착하고 해맑고 같이 있으면 재밌지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싶은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어디 내놔도 창피한 우리 삼촌 포함 인물입니다. 어디 내놔도 창피한. 오늘 소개할 때 저 어디 내놓기 좀 창피한 언니예요. 아, 그쵸. 어디 내놓기 예. 좀 창피한 네. 친구예요. 네, 뭐 이렇게 네. 소개하는 거 많이 보시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집집마다 네, 꼭 있습니다. 자, 뭐 생각나는 인물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혹시 뭐 개그맨들이나 뭐 중에
생각나는 인물 있어요? 아 어디 내놓기 좀 창피한 인물? 저는 옆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물 씨, 아니 이물 씨 뭐 어디가 창피한가? 아니 창피한 게 아니야. 네. 이 뭔가 어디 내놔도 우리 창피한 삼촌 느낌에 너무 딱 맞아요. 연기를 네. 너무 찰떡같이 잘하니까. 연기도 잘하고 이게 또 약간 본인의 실생활도 약간 묻어나. 심지어 이 삼촌이 나아요. 예, 네. 나으셔요. 예, 네. 아 삼촌이 씨. 나요. 아, 울 씨가 더 예. 세다. 하드코어다. 하드코어죠. 울 씨.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귀엽죠. 아, 네. 네네네. 울 씨한테 귀여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울 씨는 뭐 남은 게 있으면 항시 이제 네. 아무리 어떤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담궜어도 네. 비닐을 꽁꽁 묶어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죠. 아, 예, 그렇구나. 네. 남은 음식. 아니 뭐 절약하고 하는 건 너무 좋죠. 네네네. 예. 아, 근데 절약이 몸에 배신분이네. 배신분이에요. 앞서서 예.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회식에 네네네. 집에 싸간다고 3-4인분 싸시는 분 있어요. 어? 아. 그분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이제 회식 막판쯤에 네. 한 안주 두 개 정도 더 시키죠. 아 그래서 네. 거기서 먹는 거죠? 거기서 먹고 이제 남는 걸 네. 싸가는데 아, 싸가지고. 예. 네. 다급한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두 개 더 시켜가지고. 그렇지. 네. 그렇죠.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이제 흔히 주변에 좀 그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 정도. 예. 에피소드 읽으면 또 생각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내놔도 창피한. 우리 삼촌 예 생각나는 인물 보내주시고요. 존박 이상한 사람 존박 이상한 사람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안마다 꼭 계시는 사고뭉치 아픈 손가락 여러분의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5094님 우리 삼촌 무한리필 집만 가면 화장실 세 번 가면서 뽕 빠지게 먹어요. 아. 벨트까지 풀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 벨트 없는 고무줄 바지를 입고 가셔야 돼. 고무줄 바지를 애초에 입고 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막 비닐 요까진 게 또 괜찮아. 비닐봉지 가져가셔가지고 막 그 뭐 이제 뭐 돌이나 회갑 이런 거 끝나면 어머님들 막 싸시잖아. 그리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자꾸 집에는 강아지 주겠다고 변명을 덧붙이면서. 그렇죠. 강아지 안 키우면서. 예, 네, 우일 씨가 또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한때 네. 많이 그랬죠. 아, 많이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 가져가면 다 드셔요. 그래도 제가 먹죠. 맛있게. 다 드셔요? 네. 강아지 다섯 마리 키운다고. 방에서 본인이 강아지처럼 그렇죠. 기어나와서 드시죠. 아, 예. 맛있게 네. 드시고. 예. 네. 김현민님. 아 우리 사촌 오빠 여름만 되면 와이셔츠 단추 3-4개씩 풀어헤치고 저에게서 야성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며 가슴털 부심 보이는데 아. 정말 창피해요. 아. 여자들은 가슴털 별로 안 좋아하걸랑요. 그래 이게 그렇죠. 호불호가 아닌데. 예. 아, 근데 그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아 계시죠. 계시죠. 근데 뭐 다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평균적으로는 좀 그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가슴털 있는 남자, 저기 긴 머리 남자. 아, 근데 그게 잘생긴 남자. 아, 좋죠. 예, 네, 잘생긴 남자가 가슴털도 있어도 되고 머리도 길어도 만약에 돼요. 만약에 제 얼굴인데 네? 가슴털이 있거나 머리 둘 중에 하나. 저는 죄송한데 그쪽까지 연결을 짓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우일 씨 그냥 문자만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 생각이나 시간이 좀 촉박하죠. 하드코어, 하드코어. 너무 하드코어예요. 네, 네. 네. 김지윤님 우리 삼촌은 식당 가면 항상 큰 소리로 이모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하시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이거 많이 들려요. 진짜 많이 들려요. 그렇죠. 예. 뭐 요즘에도 아직도 이래요. 예. 계셔요. 계셔요. 예. 들려요. 예. 자주는 아니어도 이것도 막 크게 네, 좀 호탕하신 분들이 예. 하시죠.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맞아요. 예. 최은숙님 남편이요. 마트 어린이용 치킨 너겟 시식코너에서 굳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줄 길게 서서 끝 까지 먹을 때 창피해요. 예. 이거 시식코너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예. 막 꼭 아이들 이겨 먹겠다고 하지 막 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본인이 가져가시고. 근데 이게 시식코너가 예. 참 신기한 게 이게 맛있어요. 아 맛있죠. 왜냐면 조금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먹다 보면 그리고 이제 구워 주시는 분들이 최상의 이제 온도와 최상의 그렇죠. 레시피를 맞아. 해주시기 때문에 완전 또 전문가들이 그렇죠. 항상 그것만 구우셨던 예. 분들이기 때문에 맛있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만두를 한 여섯 조각으로 그 손 조그만 만두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네 여섯 조각으로 나눠 먹잖아요. 맛있어요. 아 일부러 시식코너처럼 네. 제가 선배님만 먹고.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언니만 그 교자 만두를 한 다섯 등분을 하는 거예요. 시식코너처럼 진짜 맛있다. 그거 하나 드시면 배부르시죠. 그렇죠. 그거 다 못 먹지. 그리고 앞에 누구 있으면은 네. 그 마트용 마스크 씌운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다. 기분을 내기 위해서 여기 마트 느낌으로. 마트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앞에. 즐기는 거죠. 우일 씨 꿀팁이네요. 꿀팁이에요. 꿀팁. 감사해요. 예, 우일 씨. 창피한 인물로 아빠를 꼽아주셨습니다. 박재호님. 네. 아 우리 아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다 트롯 버전으로 바꿔 불러요. 창피해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태연 노래도 사계절이 와.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아
이게 재밌는데.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재들 저도 조금 그러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찾을 때 자꾸 노래 부르고. 아 그쵸. 내 양말이, 양말이 어디 있나. 근데 이거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20대예요. 어, 근데도 녹화 끝나잖아요. 집에 가야지. 막 혼자 말. 막 그래서 너 너무 무서워. 아니 저 정도로 녹화가 힘들었나? 저 그건 진짜 신나서 나오는 예, 리듬이네요. 그러니까 20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습관입니다. 네. 예. 잠시 후 4부에도 여러분의 문자 계속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임우일 박소라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임우일 씨 앞으로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불후의 명곡 이야기를 아~ 보내주셨거든요. 아, 네네네. 그 불후의 명곡 어땠어요? 가수들도 엄청 이렇게 뭐 긴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아 일단은 거기가 개콘하는 그 무대예요. 같은 네. 무대 네, 같은 스튜디오인데 무대만 딴 걸로 바뀌었는데 너무 떨리고 네. 저만 떨린 게 아니라 그 이용식 선배님이 네. 데뷔 50주년이시더라고요. 이용식 선배님도 떠시더라고요. 아 떨리죠. 네. 노래를 네. 하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것 같아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더라도 떨리는 그래도 거잖아요. 떨려요. 네. 네. 아니, 평소에 아이돌이나 아이돌 음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아이돌 음악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또 부캐로 네. 아,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예 아, 맞죠. 부캐 그 설명 예. 좀 부탁드립니다. 밀레니엄 혼성그룹 예. 삼마이라고요. 삼마이 밀레니엄 예, 혼성그룹. 혼성그룹 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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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 삼마이. 이제 약간 코요테 버전 예, 느낌으로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후배 정찬민 씨랑 예. 요즘에 이제 개콘에서 맹활약 중인 이제 조수연 씨 예.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노래에 대한 뭐 애정은 열정은 계속해서 있는 거네요. 아 근데 그 리더가 정찬민 씨인데 예. 제가 들어갈 때 그 조건이 라이브 안 하는 조건으로. 아 네네네. 아. 네, 그래서 많은 희극인들 결혼식에서 많이 그 무대를 또 하시거든요. 축가로. 네 축가만이에요. 그 축가도 그럼 라이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하게 해요. 예. 아. 둘은 라이브를 하는데 예. 저는 못하게 해요. 아 그 마이크가 광대 옆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니 근데 라이브 하셔도 잘하실 텐데 왜? 아 그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라이브를 한번 처음에 했었어요. 네. 근데 할 때마다 저희 행사비가 깎이더라고요. 아~ 점점 낮아져서 아 슬프네. 네. 얘기가 또 슬프게 흘러가네요. 아 그리고 제가 우일 씨랑 동기이기 때문에 네. 동기 축가 같은 걸 또 같이 많이 해봐 연습을 해봤는데 네. 절대 정박이 안 들어갔어요. 아~ 본인만의 박자 세계가 있으셔가지고 절대 정박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옆 사람이 헷갈리는데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면은 전 같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무대는 엉망이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행사비가 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박자를 쪼개잖아요. 그쵸? 예. 저는 박자를 믹서기에 갈아요. 예. 아. 엇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박자인지 몰라요. 네, 아예 아. 몰라버려요. 이게 근데 이게 나만 노래를 잘 못하면 그냥 그 나의 문제인데 그쵸. 이렇게 팀의 분위기를 다 그렇게 끌고 가면은 이거는 아, 라이브는 안 하시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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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 팀원들의 어쩌면 그런 게 팀원들에게는 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불후의 명곡 이야기 해주셔서 예, 조 PD의 친구여가 잠시 후에 또 추천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후의 명곡에서 희극인 특집에서 네. 우승을 했다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야. 근데 기리 씨랑 같이 했죠. 김기리 씨랑 거기가 이제 구할 예, 김기리 씨가 굉장히 구할. 또 랩도 잘하시고 네. 노래도 잘하시고 하니까 연기도 잘하시고 맞아요. 네.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무대에서 징그럽더라고요. 아, 왜? 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네. 덕분에 랩을. 또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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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트로피를 기리 씨가 네. 가져갔어요. 아니요, 구할을 맞죠. 했으니까. 그게 맞죠. 네. 가끔 구경 가세요, 그냥 보고 싶을 때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트로피 욕심이 없잖아요. 아, 네, 네, 네.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연락 오더니 어머니는 욕심이 좀 있어요. 트로피 어디 갔니? 그래서 작가님한테 혹시 하나만 하나 더 파달라고. 그래서 혹시 네. 돈이 들면 제가 좀 드릴 테니까 맞아요. 원래 하나 더 파면 돈 내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근데 어머님들은 탐낼 수 있죠. 네. 진열장에 또 우리 아들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 우승이니까. 네. 맞아요. 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과소비가 아닌 거죠? 아 이거는 제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만약에 본인이 이제 돈을 좀 넣는다 하면. 아 그러면 이제 안 파요? 엄마랑 상의를 네. 해보겠죠. 아 이런 좀 작은 엄마를 설득을 한번 해보고. 아 정말 질색스러워요.
제가 진짜 이런 막 제가 30분 동안 꾹꾹 참았는데 질색 못 참겠습니다. 질색스러워요. 어, 질색스럽네. 아, 대단합니다. 아, 어, 예.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습니다. 대단하셔요. 예. 저 지금 보라 켰는데 우일님인지 몰랐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신랑 최애남 구호공원님. 감사하네. 그리고 아유, 유튜브 180초 구독했어요. 정독해 보려고요. 우며 들었거든요. 아, 서연두님께 요즘 인기도 한창 갑니다. 네. 예. 어, 유튜브 예 정말 많은 사랑을 남자 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분들 예. 좋아하시죠. 거의 남자 팬들이에요. 어, 그렇죠. 혹시 아직 모르는 여성 팬들이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뭐 잠깐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이런 채널, 콘텐츠다. 어, 본인 채널 홍보를 아, 채널. 좀. 네. 아 저희 그 너튜브 채널은 180초라는 네. 이름의 채널이고 요즘에 이제 먹방. 네 맞아요. 그렇죠. 먹는 거랑 연기랑 조금 이제 그쵸.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스케치 코미디 형식의 네.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먹방에 저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너무 좋다. 먹방에.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는 좀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 선배님 거를 우리 씨가 다 드시면 되잖아요. 아, 네? 어, 예. 네. 저는 소식 한 가닥 나눠드리고 소시지 하나 나눠드리고. 네. 저는 대식자랑 항상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 네. 네, 먹방. 차, 누나 오시면은 촬영 런닝타임 3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촬영 끝났습니다. 아, 네네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오래 씹기 때문에 아, 예, 한 시간 양을... 이상 걸려요. 예. 아, 또 그 촬영이 예, 오래. 예, 우리 씨 열 꿀떡에 한 씹. 아, 네, 예. 열 꿀떡에 1번 씹 되니까. 왜냐면 호두 그거 한 알 먹는 근데 시간 한 5분 걸려요. 그리고 하면 다 또 다 못 네. 먹을 때도 정말 있어요. 정말 센세이션해요. 네? 먹방계의 센세이션한 콘텐츠예요. 네, 나중에 또 예, 멋진 만남이 이루어지길 아, 너무 기대되네요. 아, 진짜. 진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남자분의 양심 고백인데 이분도 역시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네네. 자, 이분께는 음식물 처리기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뜬금없이 찾아온 예비역 선배가 나 너 좋아하냐? 드라마 상속자들의 명대사를 시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가 웃었어? 나이스! 웃었으니까 오늘부터 1일인 거다. 얼떨결에 사귀게 됐어요. 그게 말이 되냐 싶겠지만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찾아오는 거고 뭐 이 남자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꽤나 로맨틱했거든요. 문제는 그게 다 드라마 대사라는 거였죠. 사귄 지 100일째 되던 날 강의실 앞문이 열리더니 꽃다발을 든 그가 나타나서는 애기야 가자! 자네 뭔가? 저 박소라 애인입니다. 박소라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애기야 가자! 이 사람 애기가 누구야? 아... 박소라? 박소라 양 일어나 보시게. 예. 아...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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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심금을 울렸던 애기야 가자로 강의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와 저는 공식 CC가 되어 그만 결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도 특이한 취향인지 이게 또 재밌어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한창 유행일 때는 소라야 밥알이 몇 개고? 에? 소라야 밥알 아껴 먹으라 소라야. 재벌 회장님 흉내내면서 살았고요. 최근에는 사극에 빠져서 마마 동쪽 가여 주시옵소서. 주말 낚시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에게는 아직 12마리의 미끼가 있사옵니다 마마. 저를 왕비 대접해주고 있네요. 시끄러워서 낚시 보내줬어요. 남편이 집에 없으니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고 행복할 수가 없네요. 요즘도 드라마 명대사 연습한다고 선제없고 티어의 선제대사 어머. 중얼거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영화 명대사 나 돌아갈래 외치고 싶은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와 저는 이런 분이랑 살면 너무 재밌을 것 재밌을 같아요. 것 난 같아요. 진짜 이런 분 이상형이야. 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사극 버전 요즘에 선업기가 유행인데 그걸 네, 연구해서 해주고. 적재적소에 계속 생활 속에 네. 써주는 거잖아요. 너무 신날 것 같아. 재밌죠.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빵빵 네. 터지 빵빵 터지. 재밌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네. 눈물의 여왕 이런 거에 그러니까요. 그 뭐 이런 네. 명대사를 해나 해나 계속 외치고. 저 눈물의 여왕 3일 전에 시작했거든요. 아, 그 헤이나 그 장면 헤이나! 보셨어요? 헤이나 거의 김수현 씨가 거의 반 이상을 계속 맞아, 맞아, 헤이나를 맞아. 외치면서 다니시니까 헤이나, 예, 그거. 헤이나! 아, 보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가셨나 봐요. 아니신 것 같아요. 3일 전이면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꽤 봤어요. 몇회까지 지금 10화까지 봤습니다. 오! 많이 보셨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보셨어요. 헤이나 헤이나를 아실 텐데 이게 참 드라마가 네. 묘하더라고요. 왜요? 네. 너무 화가 나는데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게 과몰입이죠. 아, 그리고 아. 너무 멋있고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요. 맞아. 아, 연기를 그렇죠. 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그 선재 없고 튀어 혹시 보셨어요? 네. 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보면 더 화가 나. 진짜. 아, 이거보다 더 세요? 네. 아마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아. 판타지 같은 정말 그런 사랑. 네. 아. 네. 진짜.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그냥 안 보고 있어. 네. 네. 그런 순애보 사실 이런 그렇죠. 것도 쉽지 않은데. 네, 맞아. 그래서 선재 없고 튀어에도 명대사 많이 있었잖아요. 뭐 고마워. 살아 있어줘서 이런 거예요. 거기도 근데 혜윤 씨가 선재야 이거를 계속 해주세요. 맞아. 선재야 이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긴 해요. 맞아. 혜인아 선재야. 맞아. 왜냐면 이분들이 다 어디 이렇게 자꾸 찾아야 되는 설정이야. 일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뛰면서 선재를 부르고 혜인이를 찾고 막 그래. 상황을 막아야 되니까. 전혀 모르니까 네. 대화에 낄 수가 없네. 아 그래도 눈물해요. 근데 나시니까. 뭐 옛날 또 드라마 이제 명장면들 오면은 또 다 기억이 나죠.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날이 뭐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뭐 날이 뭐 별로여서 안 좋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도깨비 명대사. 아, 도깨비.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근데 지금은 뭐 날이 맞아요. 적당해서 날이 흐려서 뭐. 날이 흐려서 비가 와서 오늘 뭐 예, 이렇게 돼요. 예, 장마여서 예, 뭐 그런 명대사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잊지 못할 드라마 아. 명대사 보내주세요. 이거 재밌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잊지 못할 드라마 명대사 예, 오늘이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조피디 친구요 지금 나가요. 조피디 친구요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무일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무일 불후의 명곡 예,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명대사 갑니다. 잘하겠다. 1736님 사 빠져야 아시나요? 알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 남편 자매분 낚시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무일 씨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대사. 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씨.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왜 그래요? 자, 정재아 씨 주셨습니다. 네. 아, 드라마 미사죠. 네. 미사의 소지섭 씨 대사. 야, 너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그래. 나랑 같이 살래? 나랑 죽을래? 그래. 그때 어그부처 많이 이 장면 다 기억하시죠? 알죠. 너무 기억나죠. 운전대 잡으면서 예. 요즘에는 이 대사가 심의가 안 납니다. 이거 스토커로 다 경찰 신고 그러네. 절대 심의가 안 이건 예전 드라마라 가능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 당연하지. 이거 심의 안 절대 안 나죠. 우일 씨 멋있다고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누군가 녹취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바로 고소해요. 너무 이분법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권을 두 개밖에 안 되고 극단적이잖아. 그리고 그것도 막 운전하면서 무섭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장면이 그렇죠. 큰 사랑을 그쵸.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죠. 예, 그 당시는 맞아요. 그랬어요. 그 당시는 됐었어요. 1504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김서영 씨의 명대사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예서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대박 났잖아요. 스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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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갈머리라. 아갈머리. 맞아. 아갈머리. 네, 아갈머리를 확 이거. 그러니까 나도 아갈머리 뜻이 그런 뜻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유명한 대사고요. 고성현님. 네, 저도 밥하는 아내에게 네. 천국의 계단에서 네. 나올 명대사죠. 사당은 돋아오는 거야. 했다가 밥죽으로 맞을 뻔했어요. 맞죠, 네. 맞죠. 밥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뒤에서 그렇죠. 뭘 사당은 돋아오는 거야. 원래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죠. 예.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개그맨들이 예. 좀 많이 좀 과장을 해서 패러디를 한다고. 네. 맞죠. 예. 그때는 많이 그 사실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맞아요. 분들이 패러디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죠. 3328님. 울 아버지 최애 드라마 야인 시대의 명대사. 뭐요? 4달러. 4달러. 그렇죠. 4달러를 100번을 외치죠. 예, 4달러. 4달러. 맞아. 너무 이걸로 비슷합니다. 광고도 찍으셨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죠? 4달러. 0222님. 네, 이거는 아마 이게 발음이 잘 안 들릴 거예요.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야 그래도. 살아요. 그쵸 그쵸 예. 헬카멜라 가져서 그러세요 그렇죠. 하나 여자가 이런 느낌이요. 강아지가 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모래시계 최민수 형님. 너무 유명한 명대사.
이걸 이제 김준호 선배가 이렇게 망쳐놨죠. 맞아요. 헬카를 가져주시고 거의 짖는 수준. 자막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자막이 나와야 돼. 맞아. 참 이렇게. 아 김대근님 주셨습니다. 아 요거 궁예 패러디도 정말 많이 했죠. 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네. 예, 요거 많이 하셨죠. 요즘에도 요거 쓰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요거. 궁예는 참 진짜 뭐, 인기가 많았어요. 누구인가. 네. 뭐 이거 네. 많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뭐 이런. 마구니가 꼈어. 아, 맞아요, 맞아. 마구니가. 맞아. 이게 요즘에 옛날 드라마들이 네. 역주행을 해가지고 맞아요. 너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된다니까. 재방송도 많이 해주고. 막 신사의 풍경 막 이런 게 떠요. 맞아요. 예. 서연드님. 네, 우리 신랑 요즘 드라마 추노 장영님의 얼마만 좋아. 얼마만 아, 좋아. 언니야. 언니야. 이거 얼마나 좋아? 좀 약간 높여서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 죄송한데 장혁 씨가 할아버지세요. 언니야. 아 이거 맞아. 네. 이거 근데 요런 톤이죠. 근데 언니야라고 하는 언니야라고 아~ 하는 게 너무 웃겨. 아 제가 또 머리가 긴데 언니야. 아 너무 잘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잘 살리네 역시. 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허준 드라마 허준 2221님이 주셨는데. 아~ 네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우리 씨. 줄을 서시오. 네. 어떤 톤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선배님이었나? 네. 예. 네. 줄을 서시오. 약간 볼 요러, 떨치면서 아, 요런 것 요런 느낌 요런 씨, 느낌 뭐 거의 기백으로 가시네요. 네네, 네네. 에너지로 가볼게요. 네, 에너지로 가시네요. 그리고 8928님 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프다고 울면 옆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따라하는 남편. 이건 명대사죠. 예. 이게 그 다모 이서진 씨 다모 맞나요? 다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서진 씨가 했던 하지원 씨. 맞아요. 맞아요. 네, 아프냐? 맞아요. 나도 아프다. 그렇죠, 예, 이 맞아요. 명대사. 그리고 최유리님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나네요. 맞아요. 우리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예뻤나? 아, 좀 현빈 씨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랑 시크릿까지는 현빈 씨처럼. 약간 좀 현빈 씨처럼 멋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예뻤나? 아니 좀 멋있게. 멋있게 너무 따졌나요? 우일 씨 멋있게요. 검사 같았나요? 네네네. 궁예 빼주세요. 멋있게 해주세요. 우리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예뻤나?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니야. 역시. 언니야. 예. 추노나 노예 이쪽으로는 좀 다방면에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보다는 예. 그렇죠. 이런 멋있는 역할을 개콘에서도 해보지도 않았고 쉽지 않아요. 자기 그 캐릭터가 있어. 맞아요. 예. 개그맨들이 이런 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정말 네. 아, 오늘 열연해주신 예. 아, 우일님 네. 이물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아유, 잠깐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이물씨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 1067님이 추노는 되는데 네. 재벌 2세가 안 되다니 그렇죠. 이분께 선물 갑니다. 3200님 이무일님 이렇게 재밌는 분인 걸 이제야 알아서 아쉬워요. 계정 찾아서 꼭 팔로우할게요. 팬이 늘었어. 계정 한번 알려. 네, 180. 저는 너튜브 180초 네, 채널입니다. 네, 180초. 네네. 그리고 2995님이 주셨는데 네. 예. 드라마 불새에서 에릭 씨가 했던 거죠. 네. 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1539님 주셨는데 주신 네. 그거 좀 멋있게 좀 더 멋있게 에릭 씨처럼 네. 에릭 씨.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아 그렇게 뭔가 사건을 감지한 느낌 말고 조금만 형사 말고 예, 형사 말고 조금만 더 남자 주인공 지금 로맨스 너무 그 로맨틱 소방 공무원 선생님들 같았죠? 너무 공무원 같았어요. 네. 로맨틱하게 가겠습니다. 네네. 진짜 진지하게 가주세요. 예, 멋있게 예. 소라 씨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아 예. 여기서 끝내 소라 씨의 좀 제가 마지막 이거 하나 저 마지막 이거 하나 2995님 한 번 영화 해바라기 김내원 씨 대사 이거 너무 유명하죠. 어울려 유명하죠. 이것도 이제 대사가 김내원 님 그렇게 좋으면 안 됩니다. 김내원 이렇게 끝나면 너희 어디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너희들 다 이렇게 받으면 돼. 여기까지네요. 주로 이제 범죄물, 스릴러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너무 잘해주시죠. 그렇죠. 개그맨들 특이 이런 걸 다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네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대본이 계속 영화 대사만 있네요. 네. 계속. 네네. 잘 살려서. 네네. 예, 그렇죠. 친구 혹시 대사 기억나요? 아 친구 이거는 1504님 3만 번 했죠. 네. 고마워라 마이 무다이가. 오! 이거는 최고, 정말 최고. 많이 했죠. 네. 얼굴 없는 배우로 활동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물 씨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끝 인사예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 명대사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I'll be back. 에러, 에러, 에러.